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잘 맞췄어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 아, 끝까지 집중해서 에브라가 걷어냈습니다. 자, 드로인 재빨리 김승용 하고요. 자, 김승용 다시 볼 받습니다. 자, 뒤쪽에 이승민이 있는데 아, 골! 득점 랭킹 2위입니다. 1대 0 앞서갑니다. 다시 보시죠. 야, 보세요. 네. 크로스가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나오지도 못하고. 네. 퍼디난드와 웨스트 브라운이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쳐다보는 것도 자신의 골키퍼를 향해서 그냥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저것은 골 먹은 거죠 뭐. 세게 나오는 크로스입니다. 네. 예. 골키퍼를 바라보는 수비수. 예. 치고 들어가지 않고 네. 빠른 크로스의 일종인데요. 예. 무리하지 않고 스타트입니다. 네. 1대 0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23분에 골이 터졌네요. 우리 많이 붙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틀 한번 잡아보는 거니까요. 자, 빅스. 자, 왼발로. 잘 봤죠? 오른쪽 아주 잘 봤습니다. 오쇼입니다. 오쇼. 자, 오쇼가 올릴 준비합니다. 크로스 정면. 걸려주는 패스가 네. 좋았지만 서울 선수들이 공간을 아직 내줬어요. 그래요. 너무 편하게 올려줬고요. 바로 네. 젠드 주지 않습니까? 자, 바로 서서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렸어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박스 안에서 네. 선수를 잡는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놓아줬고요. 아, 자, 오셔가 네.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네. 1대1 동점이 됩니다. 골키퍼는 왼쪽으로 약간 쏠려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맨유는 아시아 투어 3경기 연속 어쨌든 계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루니는 한 경기 건너 골을 네. 넣은 셈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대1. 네, 오른쪽 우측면입니다. 헤딩으로 먼저 파트 안데르슨. 자, 띄워놓고. 네. 다시 주고 받습니다. 자, 정리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좋아요. 네, 오른쪽 네, 시야입니다. 네, 자, 코스마이크!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다시 나오는데 보세요. 네. 대안이 돌아 들어가는데 수비수들이 거의 지금 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세 명이 저렇게 쫓아갑니다. 네. 2대 1입니다.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아주 침착합니다.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은 2대 1로 FC 서울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칩니다. 대안 선수의 두 골. 전반 24분과 그리고 인주리 타임 예 추가 시간대의 골로 해서 2대 1 그리고 전반 31분 오쇼의 크로스를 받은 루니의 골 이렇게 해서 2대 1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딥플레이를 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에피소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뺏었고 루니가 맞춰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더라도 발동은 걸었죠. 네. 네. 사실 이 선수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규정 때문에 이탈리아 축구가 뺏긴 선수기도 하죠. 네.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서 수색하고요. 네. 쳐놓고 네. 오른발로 그리고 왼발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탈리아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성적이 18살 이하는 안 되고 측면에서 자 깁슨 자, 오른쪽에 오셔. 네. 다시 오른쪽 깊숙한 곳으로 놓습니다. 자, 몸으로 막고. 자, 올라갑니다. 헤딩!
하는데. 예. 예, 후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사실 이번에 측면에서 이 아디 선수가 볼을 끊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에서 놓쳤기 때문에 네. 중앙쪽에서 완전히 주고 말았고 여기서 그렇죠. 깁슨에게 너무 편한 상태에서 크로스를 내줬고요. 이 3-2가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서울이 지금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요. 네.